오늘 네 번째 시간이에요. 그렇죠? 우리 그 지난 9시간 동안에 진도를 좀 천천히 나갔습니다. 왜 천천히 나갈 수밖에 없었냐면 이 화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소 기호라든가 그다음에 그 분자, 그다음에 이온 결합 물질 뭐 이런 것들에 좀그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천천히 나갔어요. 연습도 우리는 수업 시간 내에 이온 결합 물질을 그 결합하거나 또는 이렇게 해리시키는 그런 연습도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네 번째 시간, 이제 4주차인데 이 복습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요. 그간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복습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안돼 있으면 오늘 하는 내용은 조금 기초화학 중에서 좀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운 뭐 액체라든가 고체라든가 그다음에 상평형이라든가 용해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물론 기초화학이다 보니까 제가 정의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정의 위주로 뭐 안에 뭐 계산하는 과정 막 이런 것들은 좀 뒤로 하고 일단 정확한 정의부터 알고 있어야 나중에 좀 응용 문제 편에서 계산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 기초학이다 보니까 보통 정의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심혈을 기울일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쓸 테니까 여러분들도 정의 쪽에 딱 포인트 맞춰서 하시고 개강한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복습을 꼭 부탁드린다는 말씀 하면서 자, 오늘 수업 시작할 거예요. 자, 오늘은 교재 몇 페이지부터 시작하면 되냐면 몇 페이지죠? 24페이지. 액체부터 하면 되죠? 맞습니까? 자, 액체입니다, 여러분.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기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기체는 좀그 내용이 좀 어려운 편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편인데, 우리, 좀 전에도 제가 언급했듯이 기초화학에서는 정의 위주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체에 관련된 법칙 몇 가지를 제가 쭉 열거를 했냐면, 일곱 가지를 열거를 했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그죠? 첫 번째가 무슨 법칙이었어요? 부일의 법칙. 그죠? 자,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요. 제가 자꾸 커컥거리는 거 보니까, 그죠? 부일의 법칙 나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무슨 법칙? 샤르레 법칙.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보일 샤르레 법칙. 네 번째는요? 아보가드로의 법칙. 다섯 번째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PV는 NR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그렇죠. 그레이엄의 확산 법칙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일곱 번째가 돌턴의 부분합력 법칙. 이런 것들이었는데 일단 용어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거 아주 잘했고요. 그 다음에 관계식들 아주 심플하게 기억해 달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보일의 법칙 같은 경우는 누구하고 누구와의 관계예요?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비례예요, 반비례예요? 반비례죠. 반비례인데 요걸 관계식으로 표현하면 곱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죠? PV는 K 일정하다. P1 곱하기 V1은 P2 곱하기 V2다. 됐죠? 머릿속에 딱 기억하셔야 되고 샤르레 법칙 같은 경우는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예요? 그렇죠. 온도 중에서도 무슨 온도? 절대 온도와 기체의 부피와의 관계입니다. 그죠? 무슨 관계죠? 비례 관계예요. 비례. 정비례 관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절대 온도가 두 배가 되면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섭씨 온도가 두 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공무원 시험은 이런 게 나와요. 섭씨 온도 두배 해놓고 부피 얼마게? 이렇게 물어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냥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온도의 비례, 온도의 비례 이렇게 그 인덱스로 기억하고 있다가 절대 온도인지 섭씨 온도인지 구분을 정확하게 못해서 실수할 가능성이 꽤 높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앞에 절대 온도라는 말을 꼭 붙여가면서 연습하시고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관계식은 어떠냐면 분수의 형태로 나와요. 그죠? Large T분의 V는 K 일정하다. T1분의 V1은 T2분의 V2.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일 샤르레 법칙이죠. 그죠? 얘는 이제 어때요? 온도도 변하고 압력도 변화되는, 즉, 보일의 법칙과 샤르레 법칙을 함께 혼용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관계식입니다. 관계식을 표현한다면, T1분의 P1 곱하기 V1은 T2분의 P2 곱하기 V2. 괜찮죠? 그죠? 그래서 변수가 두개 이상일 때 표현하는 관계식.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보가드로 법칙이었어요. 그죠? 아보가드로 법칙은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죠?
무슨 온도? 같은 온도. 그리고 무슨 압력?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속에는, 그죠?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분자수를 포함한다. 요 아보가드로 법칙에 특정 온도, 특정 압력을 딱 대입해가지고 뭘 유도해낸 거예요? PV는 NRT. 됐습니까? 특히 강조했던 건 기체상수 R이었는데, R의 단위가, R의 크기가 얼마였냐면 0.082였어요. 그죠? 그리고 압력의 단위는 뭘 썼어요, 여러분? ATM을 썼다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산하는 게, 숫자 계산하는 게 끝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계산 과정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ATM으로 환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막 계산했더니 압력이 740mm Hg가 나왔어. 그럼 얘는 어때요? ATM으로 환산해줘야 되죠? 740mm Hg는 몇 ATM이에요? 760분의 740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보기 선택지에 그 관계식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걸 옳은 걸 찾는 게 나왔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말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부피의 단위는 당연히 뭐겠어요? 리터예요, 리터. 그래서 밀리리터로 주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 밀리리터를 리터